다양한 품종의 감귤이 재배되는 감귤의 고장 제주. 오늘은 감귤을 제치고 비타민C의 여왕으로 손꼽히는 레몬. 그 중에서도 짙은 초록빛의 싱그러움을 간직한 그린 레몬 수확 현장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음식에 감초처럼 사용되고 피로 회복은 물론 피부 미용과 잡냄새 제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노랗게 익기 전에 수확해서 더욱 구연산이 풍부하다는 그린 레몬 지금 만나봅니다. 서귀포시 보목동의 한 레몬 농장을 찾았습니다. 지난 9월부터 그린 레몬 출하를 시작했다는데요. 감귤에서 레몬으로 전향해서 올해로 5년째 수확을 맡고 있습니다. 서 있는 거를 이렇게 눕혀줘야 이게 열매가 다음번에 이렇게 여기서. 선혜 아빠, 콘테나 고리 좀 갖다 줘. 이거 내리게 이거. 이게 우리가 보면 자기 혼자 막 올라가 버리면 이 양분들이 다 그쪽으로 다 쏠려요. 그래서 얘만 올라가면서 레몬이 꽃도 떨어지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그 열매도 충실하지가 않거든요. 위로 올라간 것이. 근데 이렇게 내려줌으로 해서 여기서 그냥 이파리도 달리면서 여기서 이게 꽃이 피면서 여기서 레몬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레몬도 떨어지지 않고. 농장 바닥에는 풀을 키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레몬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 화학비료 대신에 유용미생물인 EM을 발효시켜 만든 액비를 이용해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습니다. 아, 이거는요. 물 줄 적에 EM 원액에다가 당밀 넣어가지고 밑으로, 물 줄 적에 밑으로 간주로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면은 영양분이 많고 물 줄 때마다 저희는 이렇게 EM으로 놓고 하고 있어요. EM이라면 어떤 유용 미생물이라 해가지고 효모, 유산균, 강합성 세균이 들어간 80여 종의 유용 미생물이라고 저기 해요. 농약을 안 쓰시는 이걸로 그리고 이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을 이제 주게 되면 더 EM을 주게 되면 그 본연의 그 과일 맛이 더 우러나오고 그래요. 예. 그린 레몬은 노랗게 익기 전인 초록 열매 상태에서도 식용이 가능한데요. 수입산 레몬에 비해 신선할 뿐 아니라 일반 레몬보다 구연산 함량도 높습니다. 저희가 그린 레몬, 청레몬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때가 구연산 비타민C가 더 많아요. 천연적인. 예. 그럼 이 레몬도 더 익으면은 노랗게 돼요? 노랗게 돼요. 한 1월달, 1, 2, 3월달 가면. 그럼 미리 수확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싱싱하고 구연적이 청레몬, 그린레몬일 때 저 싱싱하고 구연산도 많고 비타민C가 많으니까 그 요즘에 지병들이 많고 다이어트도 하고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기능성 과일로 먹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선호해요.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과일 레몬은 그냥 먹긴 힘들지만 여러 음식에 곁들여 먹거나 레몬수를 만들어 물로 마시면 좋은 과일입니다. 여기하고 1리터 아까 저기 아셔. 이분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상큼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신맛이 좋으신 것 같다 언니가. 스트레스를 덜 받나 보다. 아, 이거 신맛을 이게 왜 어린애들이 보면 어린애들이 신맛을 잘 먹잖아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그만큼 안 받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이 신맛을 싫어하잖아요. 그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여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아주 시다 그래요. 네. 사모님은 스트레스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이니까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여기는 우리 저 이거 SNS를 가리키는 강사분이니까 좀 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전 레몬을 노란 레몬이었을 때도 못 먹었는데 이거 레몬 진짜 먹어지네요.
한 3개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 3개 정도만 넣으면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주면 이건 레몬, 진짜 그야말로 산뜻한 레몬차가 되는 거예요. 레몬청 하나면 사계절 차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이스도 되고 여기다 얼음등도 되면 아이스고 더운 물 넣으면 그야말로 레몬차죠. 따뜻한 레몬차. 근데 여기다가 생강 넣거든요. 저희는 겨울 되면 생강하고 레몬하고 굉장히 맞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감기에 진짜 면역력 없는 분한테는 이게 좋죠. 그린 레몬은 바로 즙을 내서 샐러드에 뿌려 먹어도 좋고 송송 썰어 넣어서 레몬수를 만들거나 레몬청을 만들어 차로도 즐기고 잼으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샌드위치는 거의 만들 효과 없죠? 단어 바꾸는 거. 요즘 다 이제 사다 먹는 추세인데 집에서 이제 주부들이 정성 들여서 만든 음식들이잖아요. 이거 엄마가 만들어주는 자제분도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복자 씨는 정보화 농업인 활동을 통해 농사 정보를 얻습니다. EM 활용도 그중 하나인데요. 쌀뜨물을요 이렇게 받아서요 이거를 EM을 넣고 설탕을 넣고 해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거는 이제 음식물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발효 신 다음에 이렇게 음식물을 넣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하얗게 펴요. 이거를 바실러스 균이 되면 저희가 농장에서 저 살충제로 쓰고 있어요. 저희가 언니 만난 지는 뭐 한 우리 불과 한 4년 정도밖에는 안 됐습니다. 근데 같이 우리가 정보화 농업인 이제 회원들이라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뜻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공부도 하고 매주 일요일날 모여서 이제 스터디도 하면서 블로그를 잘 쓰는지 안 쓰는지 감독도 할 겸 조언도 할 겸 서로가 자기 농사 짓는 걸 서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 그 또 코로나 세대라서 비대면으로 직접 저기 농산물을 주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보화농업인들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코로나.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이 레몬이 아토피에 좋고 이제 평생 먹을 수 있게만 해달라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예, 고객 중에서. 사연이 있는 분이네요. 예, 예. 어떤 사연이래요? 그런 분은 애가 아토피에 걸려서 아니면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뭐 그 미세먼지니 이런 이렇게 많으니까 자기네는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쌀쌀해진 계절 감기 예방과 거칠어진 피부가 걱정된다면 우리 땅에서 건강하게 자란 국내산 레몬으로 건강한 가을을 보내보면 어떨까요?